여러분, 진로 선택 과목 시간 낭비라고 안 듣는 친구들 많아요. 스카이를 학종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꼭 진로 선택 과목 채택이 생기부에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외교안보연구원을 꿈꾸는 학생이 국제법이나 국제관계와 국제기구와 같은 수업들을 들었다면 학문적 호기심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. 대신 나열식으로 쓰지 마세요. 이 수업을 들은 후에 주제를 확장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주세요. 국제법과 헌법의 상관관계, 판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주제를 잘 정해서 학교에서 개설해주지 않는 선택과목은 공동교육과정으로 들으시면 됩니다. 온라인 수강도 가능하니까 집에서 편하게 수강하고 과세책에도 기재될 수 있게 해주세요. 지망하는 학과 관련 진로 선택과목을 꼭 알아보고 듣기. 짱이 또 방법 하나 알려드렸으니까 꼭 실천해주세요. 혜림쌤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.